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게임 동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스트에서 5일 만에 정복자 점수 100만을 찍었던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장비는 당연히 4T 있고 한 것이며 유비분들도 연습하시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영상 보기 전 좋댓구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각 꿀팁에 필요한 장비 소개입니다. 약해진 유습을 먹고 도주하는 장비입니다. 크리스탈 거미 막타 먹고 도주하는 장비입니다. 업데이트 이후에는 크리스탈 거미 주변에 가까이 가야지만 맵에 표시가 뜹니다. 유비분들도 조용히 독식해서 대박을 꿈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해진 유습 넣는 꿀팁입니다. 약해진 유습 넣기는 정복자 점수를 가장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몰려듭니다. 천두건, 포스필드로 적을 밀쳐낼 때, 어쌔신 재킷, 다른 유저가 먼저 내려있을 때 숨어서 포스필드로 밀 때, 베드록, 따라오는 적들을 밀어낼 때, 강부 작업화, 보호구역 한방에 갈 때 사용합니다. 강부 작업화 달리기 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 많이 사용해봐서 거리를 외워두세요. 가끔 가는 길 앞에 상대가 내린다면 반대로 유인해 탈 것이 없어질 때 포스필드나 베드록을 밀쳐내고 강부 작업화로 달려가서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한 상대가 유습을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 친구들이 다굴할 때 뺏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약해진 유습을 넣을 때 옆에서 내려도 다 넣을 시간과 말을 탈 시간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탈 거미 막다치기. 크리스탈 거미는 8T 제로템을 많이 주며 정복자 점수도 쏠쏠합니다. 크리스탈 거미 대박템은 15M짜리 끈기의 재료입니다. 우선 크리스탈 거미를 누가 치고 있으면 크리스탈 거미의 체력을 확인합니다. 체력이 2000 이하가 된다면 나무나 돌 뒤에 미리 내려서 스킬 쿨을 돌리고 대기합니다. 크리스탈 거미 체력이 800 이하일 때 가까이 가면 본인한테 점프를 해올 것입니다. 그때 한 방을 치고 템을 먹고 도주하시면 됩니다. 막타를 못 치더라도 상대를 포스필드나 베드록으로 밀쳐낸 후 먹고 도주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한 방 데미지가 몇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작은 보물상자 먹기. 상자 또한 주변의 상대에 따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완전 강하면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자 주변에 다들 내리지 않고 대기한다면 무조건 먼저 내려서 상자 먹을 준비를 하세요. 주변 상대들이 IP가 고만고만해서 먼저 안 내리는 것이며 상자 희귀도에 따라 내려서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주로 눈치 보다가 안 내리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폐기로 먹으시면 됩니다. 강한 상대가 상자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 상대가 상자를 열 때 반대쪽에서 같이 열면 됩니다. 먼저 여는 상대는 상자 점수를 먹지만 두 번째 여는 상대는 첫 번째 여는 상대의 상자 팝업창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비싼 것만 빼먹고 도주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먼저 열고 다음 열려고 하는 상대를 빠르게 밀쳐야지만 상자 아이템을 뺏기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렛지를 하여 5일 만에 정복자 점수 100만을 찍었습니다. 유비분들도 연습하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 꿀빠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구요 부탁드립니다. 1월 구독자 이벤트. 정복자 상자 300개를 열 때 8T 돈주머니는 몇 개가 나올까요? 가장 근사값을 말한 분께 이벤트 상금 10M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먼 유도미 YUDOMI.